사람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. 제발 살려줘. 그렇게 살고 싶은 건 모르겠어. 똑같은 악몽이다. 내 이름은 마대충. 이렇게 대충대충 살아온 지 27년. 친구도 애인도 없는 만년백수다. 차라리 지구가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다. 나같이 세상에 필요도 없는 놈이 왜 태어났을까? 그래도 애비야, 난 버리면 안 돼. 야! 정신 안 차릴래? 뭐야? 난 네 몸에서 튀어나온 연애세포다. 죽기 싫어 뛰쳐나왔다고. 아, 피곤해. 뭐? 피곤해? 야! 야, 마대충! 너 뭐야? 뭐야? 오지마! 안 돼! 저리 가! 저리 가! 으악! 아! 애비야. 나 먹는 거 아니야. 너 뭐 먹는 거야? 이번 꿈은 꽤 실감나. 어렵게 생각하지 마. 네 고양이가 날 삼켰을 뿐이지. 난 아까 그 연애 스포가 맞아. 말도 안 돼, 무슨. 어떻게 하면 믿을래? 그럼 다시 우리 고양이로 변해. 이 멍충이 자식, 가지가지 안 해줬나. 야! 아. 야! 정신 차려! 야! 야! 정신 차려! 나 좀 혼자 두면 안 될까? 혼자서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데. 안 된다니까? 넌 꼭 연애를 해야 돼. 비켜봐. 앞으로 한 달 후에 네가 연애를 하지 못하면 내가 죽냐? 아니, 내가 죽어. 됐어 그럼. 그까지 연애세포가 뭐라고. 뭐? 그까지 연애세포? 너 연애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연애세포 사망자에게는 총 3단계가 있어. 1단계? 헤어지고 나서부터 1년 정도까지. 그때는 뭐 이별을 아파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지. 그리고 2단계. 솔로가 된 지 1년 정도에서 2년 사이.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세세를 주변 탓으로 돌리기 시작해. 마지막 3단계. 연애세포 사망. 감정이 메말라서 모든 것에 무감각해지는 거야. 연애 감정. 그 소중한 감정을 잊으면 넌 점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. 아? 결국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거고, 넌 평생 동안 오징어로 찌그러져 사는 거야. 오징어? 딱 한 달 후 너의 모습이야. 그래, 네 말이 맞다고 쳐. 근데 지금 내 꼴을 봐. 누가 나랑 연애를 하겠냐? 물론 넌 생긴 거에 비해 구리고 찌질하지. 하지만 난 너 같은 찌질이들을 99명이나 살려는 에이스야.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. 네 연애세포를 살려내면 난 저 별이 될 수 있어. 겨우 별이 되려고? 그럼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? 넌 지금 네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을 해야 돼. 그게 누군데? 설인? 쟤 미쳤구나. 왜? 아예 뭐 설인 나와라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...
혹시 여자랑 제대로 얘기해 본 적도 없는 거 아니지? 서린님은 여신이잖아. 아니 왜 그래? 누가 내 얘기하는 거 같아서. 서린아, 넌 여신이야. 나! 진상이야, 진상. 네가 아무리 애써봤자 난 안 된다니까. 시끄럽고 이거 봐. 내 모든 노하우가 결집된 아이템. 너 같은 찌질이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나야. 연애를 하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.